밥부터 시켜 먹자. 어? 밥. 밥? 아 배고파. 나도 배고파. 나도 배고파. 나 밥상 돈이 없어. 나도 돈 아예 없어. 아예 없어. 이거는 나 공평하게 해야 돼. 아 난 니버야. 나 내기로 해. 건강 보험 안 해가지고 통장 계좌 막혔어. 이럴 거면은 각자 먹자 그냥. 나 근데 배가 안 고파서. 난 주름을 내 그러면. 나 배가 안 고파. 나 아까 치토스 하나 먹어서 배불러. 그러면 내기로 하자. 아니 내기로 해가지고 내기가 안 하려고 돈이 없다니까. 내기도 거의 하면 해. 질 수도 있잖아 우리가. 그다 지면 돈이 없어. 그러나 그냥 안 먹는. 용해 뭐 먹을 거야? 뭐를? 뭐 먹을래? 나 밥 먹고 왔어. 밥 먹고 왔다고? 아니 치토스 배고프다며. 치토스 밥 먹었어. 나 살 빼. 에이 아니 살 많이 쪘어. 살 빼. 그럼 나 내가 김치찌개 시킨다? 살 뺀다고? 살 빼야지 나 진짜로. 어? 나 김치찌개 시킨다. 안 먹을 거야? 진짜 안 먹을 거야? 나 맘만 먹어. 왜냐면 나 김치 좋아하니까. 아니 됐어. 한 입도 먹... 안 될 거야? 뭐라고? 김치찌개 내가 시킬 건데 한 입도 안 될 거지. 한 입은 되겠지. 내가 산다 그럼 내가 살게. 오케이. 내가 살게. 너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한 입도 되지 마. 아니 형 치토스 먹었으니까 한 입도 되지 마. 형 아예 안 먹는다. 형이 안 먹는다 해서 살 뺀다고 했잖아. 맞아 그거만 맞아.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안 먹는다는 건 얘가 불러서 안 먹는다고.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살 뺀다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먹고 살 빼야지. 어떻게 먹고 살 빼? 둘 중에 하나만 정해.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? 그러니까 먹을 건데 먹을 거야. 먹을 거야? 먹을 거야?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은 하나씩 얘기 들어보고 진짜 누가 제일 힘든지 해서 제일 안 힘든 사람이 밥 사자. 이렇게 돌자. 잘 봐. 이거 나는 건강보험료가 밀렸어. 게다가 암일 당했단 말이야? 근데 암일 당해도 소용이 없는 게? 걔들 돈이 없어라도. 나는 난 진짜 왜 없냐면 친구를 잘못 뒀어. 그러니까 건강 그 계좌 막힌 계좌를 내가 뚫어줘야 돼. 나랑 이거 좀 쎄. 뭔데? 아, 난 진짜 쎄. 나는 지금 결혼했잖아. 그럼 자금 일단은 그냥 결혼을 하면서 자금 부족. 원래 돈 한 푼도 없고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결혼을 했고. 너 내 축의금 어디다 썼어? 축의금은 축의금을 빚 갚는 데 썼어. 아. 어, 빚 갚는 데 쓰고 그리고 현재 신용 등급이 너무 낮아져 있어. 빚을 너무 많이 적어. 나 신용 불량이야 그냥. 형 그냥 얼굴이 그냥 감자야 그냥. 난 신용 자체가 없어. 난 신용 아예 불량이야. 이 정도라고? 어? 야 진짜 대단하다. 나 정확히 말할게. 나 세금 신고하는데 나 3만원 내리. 그 정도로 돈을 못 벌어가지고 지금 돈을 낼 필요가 없어. 나는 세금 신고를 못 한다니까? 만원도 없다고 나는. 아니 뭘 까봐? 수익 까봐? 야, 수익 까봐? 야, 까봐. 근데 그러기에는 형 그냥 종이 해봐. 여기 있는 새끼 촬영 그럼 형 그냥 종이 해봐. 왜냐면은 우리 아니 까봐 까봐 까서 보여주자. 뭐야 봐봐 봐봐 포경했어? 까봐 보였어? 아니 확실히 여유롭네. 아니 여유로운 아니 여유가 있어서 너무 여유롭지. 여기서 포경 아니 난 나무 진짜 들었는데 포경 얘기라니. 아니 솔직히 아니 형 피곤했어? 나 하나만 얘기할게. 어. 하나만 얘기할게. 그렇게 따지면 없는 그 여기 심스틸러 화면이 너무 이쁘게 나오지 않아? 아 카메라를 얼마나 좋은 걸 쓰는 거야? 그러니까 내 카메라가 아니야. 나 우리? 화면 봐봐. 댓글에 2G폰이라고 나와. 내가 삼겹살집이나 고깃집 맨날 가가지고 기름 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? 그게 아니라. 형 너무 대화할 때 2G 있고. 형 아무튼 지금 형 빚 있어 없어? 없잖아. 빚이 왜 없어? 빚 다 있지. 에이 형 카드 못 써. 빚질은 해. 아니 형 카드 못 쓰냐고. 아니 빚이 아니 형 카드 못 써. 형 체크카드 쓰잖아. 체크카드를 쓴다는 거야? 유일한 카드랑 포켓몬스터 카드 두 개 있어. 크리스마스 카드랑 하고. 형 체크카드 쓰지? 체크카드는 무슨 뜻이야? 통장 잔고에 돈이 있다는 소리야? 그지 잔금이. 나는 띠부띠부씨밖에 없어. 그게 맞네 그러면. 나중에 돈 되는 거야. 그리고 띠부띠부씨 지금은 안 되잖아. 포켓몬스터 빵이 비싸. 1,000원이면 2,000원이야. 아 진짜로 진짜로. 그거 잔금만 해서 팔면 돈 나와 띠부띠부씨. 나 승별이 돈 빌려고 했는데 승별이 돈이 없대. 그러니까 아, 나도 아니, 그때 나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는데. 아니 지금 밥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 얘기가 몇 번째 오가는 거지 뭐. 아니 그러면은 차라리 형 그냥 형이니까 형이 간만에 동생 밥 사준다고 생각하고. 그거 밥 사는 않아? 어. 아니 아, 형은 맨날 사랑하는 동생 하면서 동생들 밥 먹는 사람. 오랜만에 내가 동생 한번 해볼게. 야 언제까지 내가 한평생 형으로 돼야 되냐? 아니 나 말은 어떻게 그러는 게. 형 나 이사할 때 집들이 선물 사준다고 했는데 왜 안 사줘? 나 인형 뿌렸어 솔직히 여기 동생이야 되냐고. 인형 뿌려도 나한테 이걸. 아니 결국 인형 차이가 나온다. 아니 뿌른다고 나이가 어려지진 않잖아. 아 그냥 니네들한테 물어 꿇을게 그냥. 밥 사. 아니 진짜로 뭐. 아 형이 사 한 번. 아니 나는 솔직히 이제 밥 얘기 나온다 무서워 죽겠어. 뭐만 하면 아, 사. 아 김치 먹고 싶다며. 진짜 화장 사. 제발 형아. 형도 힘들어 뭐 그냥. 언제까지. 형이 사. 에이 형 그러게 훨씬 그래. 너무 좋아졌어. 형. 가위바위보 정해 그럼. 아 형. 가위바위보 잘 알았어. 이제는 가위바위보 정해. 아 형. 가위바위보 지목 게임으로 하자. 지목 게임? 그럼 여기서 가장 빛 없을 것처럼 생긴 사람. 아 지랄하지 마. 하나 둘 셋.
형이 사. 진짜 그만해. 아, 아 하지 마. 제발. 나 이런 거 진짜 되게 부담스러워. 그러니까 뭐 먹고 싶은데 그 약간 이 말이나 들어보자. 나는 먹고 싶어. 나는 사실 지금 비도 오고 그러니까 파전이나 종근랑 땡 그 느낌으로. 와 진짜 이게 지금. 너는? 나는 김치찌개에다가 계란말이. 그거 딱이야. 너는? 난 중국집으로. 짬뽕. 나는 닭도리탕이 좋아. 그러면은 각자 하나씩 시켜줘. 그렇게 하나씩만 시켜줘. 야 그럼 잠깐만. 그러면 그렇게만 따져도 얼마야? 지금 10만원 20 거의 15만원 정도 나와. 이거 10만원 정도. 형 근데 그때 술 먹어서 나한테 뭐라 그랬어? 어? 형도 여기 다 그때 술자리 다 있었잖아. 뭐라 그랬어? 야 힘들 때는 형한테 무조건 얘기해야 된다. 아 그거 나 니마이 기억나. 힘들 때 지금 니마이 기억나. 그거 술 버릇이야. 술 먹고. 형 버릇 없는 놈이야. 그만해. 그러니까 난 버릇 없는 놈이야. 아니 근데 솔직히 아 배고파. 아 근데 배가 나도 배고파. 배고픈데 난 뭐라. 내 용이 형은 진짜로 아 한번 쏘자. 그러면 아, 그러면 이렇게 하자. 이거 어때? 이거 제안 어때? 내가 5만 원을 보태게. 그 외에는 보태줘. 이건 어때? 각 5만 원이지. 아 그러면은 아, 그러면 하나 그럼 되지. 50, 15, 20, 그래 20, 20인데 아까 25만원? 그 정도면 아침 한 끼에 한 끼에 25만원을 먹는다고? 그러면 이거 어때요? 형 거는 시키지 말고 우리가 5에서 시킨 다음에 나눠줄게. 아, 남은 거 먹으면 나 어차피 아니 왜 아까 먹게. 치토스 배부르다 했는데 치토스 하나 더 먹어. 배도 안 고픈데 자꾸 밥을 먹으려고 그래 왜. 그러니까 내가 형이라서 지금 뭐 힘든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못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왜냐면 힘든 얘기를 내가 해버리면 또 지금 이게 뭐가 되는 거야. 그러면은 아. 형이 밥 사고 커피 까지 그냥 형 오늘 아예 쏘는 날로 그래 가자. 아예 오늘 형 성경 대회 봐줘. 성경 아니 대회. 형은 맨날 우리 내 동생 하더니 뭐 이럴 때만 되면은 뭐 형이 너 오늘 맘 먹고 온 거야 그냥? 아니 우리가 잘 뭐 얘기를 뭐 바라는 거야 지금?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거야? 어? 우리가 잘못한 거야? 내가 잘못한 거야? 내가 씨 내가 잘못한 거야? 아 우리가 잘 아니 밥 먹자고 누가 먼저 얘기했고 아니 어? 동생들이 형한테 밥 사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왜 다 면상들 나 내 쪽으로 쳐다보면서 힘든 얘기하고 이거 어쩌라고 아니야 형 그거 사지 마. 아니 그러니까 굶어 줄게. 내가 안 산대? 아니, 굶어 줄게. 안 산대? 아, 나 살 거야. 우리가 잘못한 거야 그럼? 아니 그 내가 잘못한 거야? 아니잖아. 아니 그러면은 없잖아. 형이 뱉질 말던가. 우리는 그 뱉은 거를 기억한 다음에 형한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야. 오늘이라는 얘기를 안 했잖아. 우리 입장도 있잖아. 아니, 우리 자존심 있는 사람들이야. 그러니까 입장권은 끊었어. 근데 입장은 있어. 근데 내 입장도 들어봐 줘야지. 내가 오늘이라고 그랬어? 아니 형 입장이 뭔데 그렇지? 그러니까 내가 오늘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며 오늘 하루 하라고. 잠깐만. 아 답답해 뒤지겠네 진짜. 잠깐만. 그냥 사 그냥. 잠깐만 형. 아 빈땅이야? 귀 좀 열고 산다며 약속을 좀 지켜. 잠깐만. 야 내가 잘못 그냥 너가 내면에서 계속 그냥 곱하는 형이지? 잠깐만 안 돼. 뭐? 그 표정만 뭐 봐줄 줄 알아? 그냥 사라고 커피라 형도 힘들어 새끼야. 나도 힘들다고 힘들다고 다 얘기했잖아. 그냥 그래, 참아 알았어 내가 살게. 답답해 뒤진 사 빨리 그냥 이런 시간에 그냥 빨리 결제를 해 일단 안 돼 엄마. 아 진짜로 형한테 이 새끼 목소리 그게 결제 완료한 다음에 내가 화를 잔뜩 할게. 참아 알았어. 야 야 이런 소리칠 힘도 있네 지금. 알아 내가 살게. 내가 살게. 그래서 그렇잖아 형이. 알았어, 나는 형이 무너지는 모습이 잠깐만, 보기 싫어서 동생 입장에서는 알았어 형이야 다 형 좋아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그러냐. 그냥 야, 밥 진짜, 사주고 맛있게 했으면 형이 하면서 위에 존경하고 할 텐데 왜 그래. 오케이 내가 생각이 잘못다. 오케이. 아니 나는 놀린 줄 알았어. 아니지 몰아가니까 아니야 진짜 힘들어서. 그러면 밥 사는 김에 커피 누가 가야지. 약간 뭐 약속된 플레이 같잖아. 나를 몰아가니까 형 그게 아니라 우리가 형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데 아 그렇지 형 술자리 가가지고 형 그때 얘기했어. 힘들 때 얘기해라. 근데 형이 돈은 못 줘도 밥이라도 사주겠다 이런 말을 했었어. 그런 얘기를 내가 했었어? 그러니까 했었어. 내가 했었어? 근데요 내가 근데, 아니, 내가 했었어? 형 그렇게 말하면 멋이 너무 없어. 근데 나는 형이 우리의 입장에서 형 너무 내가 멋있는 사람이야. 내가 니네들한테 멋 차리는 사람이야? 그냥 사라고! 왜 곧바로 해봐도 사람을! 아 이 새끼야 알았어 알았죠? 오케이 내가 살게. 오케이 어 어떤 거? 그러면은 나, 밥 나. 사는 김에 그냥 커피까지 오늘 그래. 사는 거 맞잖아. 너는 코피야. 아. 어. 아 근데 커피까지 사는 게 맞잖아. 알았어. 그래 그래. 내가 그럼 커피까지. 커피까지. 근데 커피는 건강에 안 좋아요. 하루에 한 잔씩. 네. 양기야 커피까지 사는 게 맞잖아 이거. 알았어 내가 살게. 산다고 이 개 이상한 거 보세요 새끼야. 뭐 그래요. 여기 압류 들어와 뭐. 네. 어? 여기 압류 풀어줘야 돼? 아, 뭐 결혼 빚 있어. 여기 뭐 수익가인데 그럼 뭐 어쩌라고 내가 그러면. 내가 산다고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아무리 닥치라고 사고 싶은 닥쳐. 야 아 닥쳐 산다니까 쌍놈 새끼야. 알았어 미안해. 하나로 통일하자.
나한테 네 말이 동그랑땡이랑 그러면 동그랑땡으로 가자. 80개 시킬게. 아, 나 닭도리탕 국물을 먹어야 돼. 동그랑땡 80개 시킬게. 그러면 남잖아. 동그랑땡 먹으면 국물이 된 거야. 국물 무조건 먹어야 돼요. 아니 오뎅 분식으로 시킬 거야. 아, 분식이면 동그랑땡이 오니까 오뎅 국물을 형이 시켜줄게. 나는 중... 아니 나는 중국집 먹고 싶다. 나는 닭도리탕 먹고 싶다니까. 그럼 중국으로 가 지금. 아 차이나 새끼야. 개새끼야. 내가 알아서 형 담배를 좀 가지 마. 아, 밥 처먹고 와. 내라. 됐어. 장범은 글쟁. 됐지? 용영한테 너무 많이 가긴 했다. 근데 가격이 너무 많이 나온다. 좀 보태주자. 아니 됐어. 뭘 보태줘. 에이씨. 알았어. 그럼 안 보태주는 걸로 할게. 나는 이거야. 차라리 보태가를 사줘. 에이. 아무튼 형 주문했어? 주문했다고. 했어? 어, 동방신기 주문했어. 됐지? 어, 나 할게. 나도. 아, 왜냐면 나 저기 뭐야. 나 근데 어차피 위험해. 와이프가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만약에 나 근데 니마 위험해. 아, 진짜 태형 만약에 진짜 나 이런 이 정도면. 아니 그 냉장고에 너는 내려와서 먹으면 되잖아. 대표 먹으면 되잖아. 형. 왜 이렇게? 하면 되잖아. 그걸 왜 또? 진짜로 장난치지 마 나. 아까 말하니까 형 우리 동생들한테. 내일 지나면 맛없어서 못 먹으니까 지금 그리고 내일 먹고 싶다는데 그건 우리가 잘못한 거야? 내가 잘못한 거야 이 개이 씨. 형이 애들 와! 오라고! 아 씨.